감사합니다. 하얀색으로요. 정경색 흰색으로 하셔가지고요. 휴먼 컴퓨터 아트 학원이라고 한 14포인트로 하면 되려나 모르겠어요. 한글로 적을게요. 휴먼 컴퓨터 이렇게 적었어요. 적어가지고요. 조금 이렇게 내릴게요. 아래로. 타자 쳐서 아래로 내릴게요. 폰트체는 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폰트체로 하시면 되겠어요. 무브 툴을 눌러주시면 돼요. 밑으로 내릴 때에는 무브 툴을 누르고요. 아래로 내리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주세요. 레이어에 여기 이름이 떠 있죠? 휴먼 컴퓨터 아트 학원.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요. 알파벳이 C로 시작돼요. C, A, B, C 할때 C예요. Convert to Shape 누르세요. 자, 그러면은요. 썸네일이 두 개가 돼요. 네, 네모난 창이 두 개가 돼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. 이렇게 합시다. 컨트롤 누르시고요. T 하세요. 컨트롤 T, 트랜스폼의 T예요. 바운딩 박스가 나와요. 네모난 상자, 바운딩 박스가 네모난 선, 바운딩 박스가 나와요. 그때 그 네모난 선 안으로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세요.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. 알파벳이 A, B, C 할때 D 있죠? D. D로 시작돼요. 디스톨트 누르세요. 그러면 꼭지점이 어떤 건지 아시죠? 예. 네, 꼭지점은 이 코너 부분에 있는 이런 거를 일종의 꼭지점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, 그 코너에 있는 그 네모난 그거 있죠? 그거를 만져서요. 이렇게 입간판 뭐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이런 기둥에다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나게 요 기둥에 휴먼 컴퓨터 광고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엔터 치시면 돼요. 하고 엔터 쳐야지. 일단 엔터 치고 또 수정하겠다 그러면 더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완벽할 때 엔터 딱 쳐서 끝내는 게 훨씬 쉬워요. 그다음에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 있지만 한번 더 다뤄보면요. 여기에 오퍼서티라는 게 있는데요. 오퍼서티의 이 슬라이더를 조절을 해보면 투명해졌다가 살아난다 났다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지금 혹시 투명하게 할때 패스 선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은요, 이 벡터 마스크 썸네일 창이 있죠. 그거를 한번 클릭해주면 비활성화, 활성화, 비활성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썸네일 창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보면 진해졌다가 흐려졌다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, 자, 그러면 100%로 돌아오세요. 100%로 돌아오고요. 밑에 100%가 또 있죠. 필이라는 100%가 또 있죠. 그거 만져보면은요, 똑같아요. 똑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려는 건 뭐냐면 차이점을 한번, 얘와 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려 그래요. 그래서 둘다 100%로 해놔보세요. 100%, 100% 해놨어요. 밑에 아이콘에서요, FX라는 아이콘인데, 이게 이름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, 그거 누르시고요. 알파벳 O, OPQR 할때 O로 시작돼요. 아우터 글로우 눌러가지고요. 색이랑 이런 걸 조절을 해보세요.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OK 누르시고 난 다음에, 자, 오퍼서티가 0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오퍼서티가 0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. 레이어 창에서, 레이어 패널에서, 그죠? 다시 100%로 돌아오세요. 이번에는 필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
필이 0이 되면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죠? 그게 오퍼서티와 필의 차이점입니다.